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우리가 보통 차를 사거나 그보다 훨씬 덩치가 큰 집을 구입할 때나 땅을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을 치르고 나중에 완전히 명의를 이전하면 잔금을 치르는 형태의 계약이라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계약자의 마음이 급해서 또는 이 물건 정말 내가 가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게 미리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이라는 것도 하게 되죠. 저도 집을 살 때 제가 마음에 드는 이 집을 다른 사람도 마음에 들어 해서 혹시나 나 먼저 계약해서 뺏길까봐 걱정돼요.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을 얼마간 지불하고 나서야 마음이 살짝 놓였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범위를 확장해 보면 이런 계약 형태는 여러 상황에서 만나게 됩니다. 특히 결혼 또한 예외가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금방 결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이전까지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 사람과 확실하게 뭔가 미리 약속을 해두고 싶을 때 약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뭐 요즘엔 약혼이란 관습이 그리 흔하진 않지만 예전엔 집안과 집안끼리 서로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 미리 약혼을 통해 약속을 맺는 경우가 흔한 관례처럼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는 결혼 당사자끼리 우리 결혼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약혼을 하기도 하죠. 이유와 상황이 어찌되었든 약혼은 결혼 전 맺는 약식의 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 간의 든든한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결혼 약속을 한 후 남녀는 비슷하게 묘한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정식 약혼이나 결혼 약속을 한 경우 아직 진짜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 즉 웨딩마치가 울리기 전까지 약혼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불안해한다는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한 걱정 때문이겠죠.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펄벅이 1961년에 발표한 14개의 이야기, 14 Stories라는 단편집에 수록된 단편들 중에 하나인 약혼이라는 작품입니다. 약혼의 당사자인 두 남녀의 복잡한 심리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저는 정말 한 번에 읽어 내려갈 만큼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입니다.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감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약혼, 펄벅.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버클레이 씨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꾸 눈물이 나오네요. 이 끔찍한 세상에서 행복한 무언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근사해요. 버클레이 씨는 한 옷가게에서 가봉을 하는 여자였다. 그곳은 그리 특별할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시내에서 가장 괜찮은 상점들 가운데 하나였다. 아무튼 그녀는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흐느껴 울기 전에 늘 그렇듯 입에 가득 물고 있던 핀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바닥에 쭉 늘어놓았다. 이사벨은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참 여리고 좋은 분이야. 이사벨은 생각했다. 비록 버그돌프 백화점으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곳에서 웨딩드레스를 맞추지 않는다면 왠지 모르게 자신이 몰인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그녀가 기억하는 한
바클레이지는 그녀의 옷을 늘 가봉해 주었고 그녀의 약혼일이 발표되자마자 전화를 걸어왔다. 방금 기사를 읽었어요. 바클레이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멋진 소식이에요. 내가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좀 그렇지만 어찌나 기쁜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주 완벽하고 모두들 그야말로 환상적인 커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침 이사벨이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나 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번 벨이 울릴 때마다 수화기를 들던 참이었다. 아, 고마워요. 비록 바클레이시가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사벨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는데도 이사벨은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이사벨과 루는 정말이지 천생연분이에요. 아주 환상적인 커플이에요. 내가 가봉을 할 수 있게 해줄 건가요? 바클레이시가 부탁하듯이 물었다. 물론이죠. 이사벨은 약속을 했다. 너무 기다려지네요. 바클레이시가 수화기에 내뿜는 숨이 그녀의 귀에 전해졌다. 결혼은 언제 하는 거예요? 6월에요. 6월의 신부라니. 바클레이시가 감정을 실어 말했다. 완벽해요.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고맙습니다. 이사벨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녀 역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기대했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늘 모든 것을 소유해온 그녀였기에 모자람 없는 행복을 기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루 역시 두 사람이 환상적인 커플이란 사실에 흡족해했다. 또한 그런 점을 익히 아는 상태에서 청혼을 했다. 두 사람의 가족은 늘 친구처럼 지내온 사이였는데 비록 같은 동네에 살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 방학을 할 때마다 을에 함께 시간을 보낼 만큼은 가까웠다. 10대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루는 더 이상 아이들만의 우정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크리스마스 댄스 파티에 다른 여자아이를 데려가곤 했는데 지난 여름 갑자기 이사벨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그로부터 1년 뒤 루가 청혼을 하자 두 사람은 오는 6월 21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유년 시절과 청혼 사이의 기간은 매우 길었다. 활기차고 건강한 어린이로 서로를 기억하는 두 사람은 이제 어릴 때와는 꽤나 다른 모습으로 자라난 자신들의 모습에 무척 감회가 새로웠다. 두 사람 모두 훤칠한 키에 금발이었고 사용하는 언어 또한 같았다. 너와 결혼을 하고 싶어지리라곤 상상도 못했지. 루는 이렇게 반쯤 농담삼아 청혼을 했다.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됐어. 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루의 숨막힐 듯한 파란 눈을 피하며 이사벨이 물었다. 부모님이 예전부터 늘 암시를 해오셨거든.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얘기할 필요 없겠지? 정말 너무하셔. 내가 엄마한테 늘 하던 얘기를 내가 네 부모님께 전해드렸어야 하는데. 그게 뭔데? 그가 다그쳐 물었다. 넌 내 결혼 상대로서 맨 마지막 후보였다는 거. 루는 살짝 충격을 받은 듯했다. 아무튼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린 같은 생각이었네. 자, 우리 사랑스러운 부모님들의 짜증스러울 정도로 집요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나와 결혼해 주겠어? 이사벨은 여러 충동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렸고 또 실제로 흔들린 것이 사실이었다. 6월에 나를 잡은 것도 거의 구름 속에서 엉겹결에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부드러운 파란 하늘과 그 위로 노리는 하얀 구름. 두 사람은
언덕 위에 세워놓은 루의 작은 오픈카에 편안한 자세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움은 그저 주위의 상황일 뿐이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여러 가지 충동과 동경하는 욕망들이 있었으며 종종 아름다운 사랑의 가능성을 꿈꾸면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그것을 이뤄본 적이 없었다. 여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고픈 욕망, 바람이 이사벨의 심장을 향해 긴박하게 흘러들었다. 마침 루는 누구나 쉽게 사랑에 빠져들 만한 남자였다. 너무도 잘생긴 데다가 그만큼 착했으며 매우 영리했다. 둘은 아주 잘 어울렸다. 양쪽 다 부유한 집안이어서 특별히 한쪽이 득을 보는 일이 없으므로 서로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었으며 조금의 치우침도 없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마주 설 수 있었다. 부모님들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좋은 가문에서 잘 자란 그들에게 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물론 이사벨은 오래전에 이미 가난한 남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한 바 있었다. 가난한 남자는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녀는 루를 마음 깊이 신뢰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해봐, 생각을. 루가 부드럽게 그녀를 꾸짖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야? 루는 어느 때와 다름없는 장난기로 감추고 있었지만 이사벨은 그가 평소답지 않게 초조해하는 것을 눈치챘다. 또한 그로 인해 그녀 역시 자신의 심장이 떨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나도 널 사랑해. 그녀가 말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더 이상 서로 아무 얘기도 할 게 없어질지도 몰라. 그렇지 않아. 루는 이사벨에게 다가가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작은 이야기들은 아마 모두 나누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더 큰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직 하나도 나누지 않았지. 그런 뒤 두 사람은 마치 처음 키스를 하듯이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었다. 유년 시절을 벗어난 뒤 두 사람은 서로 많은 키스를 나누었다. 장난스레 하는 키스, 함께 춤을 춘 뒤 헤어지면 나누는 작별 키스, 그리고 상대방을 애타게 만드는 키스까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두 사람은 갑자기 서로 키스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 둘은 다시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서로에게 키스하기를 원했다. 이사벨, 마침내 루가 입을 열었다.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날 사랑하는 거야? 그래,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이야. 시간이 언제 흘렀는지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함께 하루를 보낸 뒤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루에게 바싹 다가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였고 루는 너무 기쁜 나머지 분별력을 잃기라도 한 것처럼 쏜살같이 시골길을 달려서 마침내 그녀의 집 앞에 닿았다. 이사벨, 우리의 이런 관계가 무엇보다도 근사한 이유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멋쟁이 부모님들이 무척이나 기뻐하시리라는 거야. 그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난 너와 결혼을 할 테고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마치 갑자기 크리스마스라도 된 것처럼 기뻐하실 테니 말이야. 확실히 그 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훌륭했다. 울음을 그친 버클레이 씨가 다시 입에 핀을 하나 가득 물고 중얼거리는 동안 이사벨은 참을성 있게 가봉실에 선 채 이런 생각을 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의 솔직한 심정을 루에게는 털어놓는다 하더라도 그의 가족이나 자신의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이다. 그렇게 성급하게 가족들에게
결혼을 약속한 사실을 알리지 말았어야 했음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와 루는 우선 두 사람만이 모두에게는 비밀로 한 채 그 새로운 관계에 익숙해졌어야 했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확신이 들 때까지 약혼 기간을 유지하며 철저히 시험을 해보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어렵지 않게 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으리라. 루, 아무래도 내가 무언가에 홀려 있었던 것 같아. 난 진짜로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 적어도 너하고는 말이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이야. 하루빨리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를 바랄게. 그리고 우린 예전 관계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모든 게 그녀의 과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항상 여자의 과실 탓이라고 이사벨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오랜 전부터 가르쳤었다. 어머니는 모든 결정이 여자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 점을 명심하거라. 그러면 비난을 할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 너 자신뿐이게 되지. 그게 훨씬 수월하단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만일 지금 그녀가 약혼을 파기한다면 그건 가족들에게 너무나 비참한 일이 될 터였다. 그녀와 루는 둘 다 형제가 없었고 그녀의 부모는 루를 좋아했다. 항상 친분을 유지해오던 두 집안은 약혼 이후로 거의 한 가족이 되다시피 했다. 어머니들은 이미 손자 이야기까지 나눈 상태였다. 어느 날인가 이사벨은 두 부인이 손자들의 이름을 짓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광경을 목격했다. 첫 아들은 물론 루의 아버지 이름을 물려줘야겠고 첫 딸은 당연히 사부인의 이름인 엘리자베스로 해야죠. 그녀의 어머니가 루의 어머니에게 상냥하게 말했다. 정말 기다려지네요. 아이들을 넷은 낳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넷을 원했죠. 루의 어머니가 말했다. 이사벨이 부인들의 백일몽에 끼어들었다. 지금 무슨 비밀 모임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자 죄를 지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두 부인의 모습에 이사벨은 소리내어 웃었다. 사실상 그녀와 루는 아이들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일이 없었다. 그녀는 형제가 없는 것을 무척 싫어했기 때문에 네 명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둘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왠지 루와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단둘이 있을 때 두 사람은 매우 말수가 적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품에 안아주고 싶어 했고 그녀 역시 그걸 원했다. 그녀는 그를 신뢰하며 항상 그가 선을 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루 역시 가정교육을 잘 받은 청년이었으므로 두 사람은 어느 정도가 선을 넘어서는 것인지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육체와 정신을 혼동하기에는 너무나 깨어 있었다. 때로 그녀는 만일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그녀가 루의 대대로 이어져온 훌륭한 가문, 기품 있고 멋진 그의 부모를 알지 못했다면 벌써 오래전에 마음이 떠나지나 않았을까 궁금했다. 루 역시 그 점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은 없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가문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덜 인습적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저 그녀보다는 마음이 조금 덜 여린 것인지도 몰랐다. 만일 루가 약혼을 없던 일로 할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분명하게 그녀에게 말했으리라. 아니, 루는 나를 사랑해. 이사벨에게 그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다 됐어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버클레이 씨가 힘겹게 일어서며 말했다. 옷자락을 이제 제대로 마무리했어요. 아주 아름답게 늘어지죠. 노란색 대신 핑크빛 아이보리 공단을 택한 건 정말 잘한 거예요. 분홍색이 아가씨 피부에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이사벨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루가 이리로 온다고 했는데. 버클레이 씨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결혼식 전에 드레스를 보면 상스럽지 못해요. 이사벨이 미소를 짓자 양볼에 두 보조개가 드러났다. 루는 결혼식장에서 당황하고 싶지 않대요. 미리 익숙해지고 싶다네요. 바클레이 씨 역시 미소를 지었다. 그분도 참 독특해요. 아무튼 앉지 말아요. 핀을 뽑아줄 테니. 두 사람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1, 2분쯤 지났을까? 확실히 5분은 넘지 않았다. 루의 발소리와 함께 스타 양을 찾는 그의 크고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고 여 종업원들의 부러움 섞인 수군거림이 그 뒤를 이었다. 저 남자, 루 아놀드야. 이사벨 스타와 결혼을 한다지? 신문에서 못 봤어? 이사벨이 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 루, 나 여기 있어. 늦었네? 난 안 오는 줄 알았지? 많이 늦지도 않았는데 뭘. 세상에, 굉장한데? 이쪽은 바클레이 씨야. 바클레이 씨, 안녕하세요. 꼬마 말괄량이 아가씨를 이렇게 꿈속의 여인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클레이 씨가 얼굴을 붉혔다. 워낙 몸매가 예쁘셔서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완벽한 14사이즈예요. 뭘 입혀도 아름답게 소화해내죠. 스타일이 아주 좋으세요. 그녀의 두 눈이 다시금 젖어들었다. 너무도 아름다운 커플이었다. 그녀는 이 젊은 청년 역시 스타일이 매우 좋다고 생각했다. 저 어깨를 좀 봐. 저 정도면 패딩이 따로 필요 없지. 게다가 저 옷도 훌륭한 재단사가 만든 것이 분명해. 외모도 마치 조각처럼 잘생겼네. 신부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우니 망정이지. 그렇지 못했다간 남편을 간수하느라 무척이나 고생을 하게 될 거야. 암, 요즘 여자들 정말 무섭지. 그녀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왜냐하면 25년 전 그녀는 남자친구를 좀 더 예쁜 여자이자 동시에 자신의 중마고우인 친구에게 빼앗긴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날 그녀에게 다가와 그저 다음과 같은 한마디만을 남겼다. 배씨, 참 안된 얘기지만 난 루이스에게 빠져버렸어. 그저 며칠 동안 펑펑 우는 수밖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쉽게 눈물을 보이곤 했다. 한번 돌아봐. 루가 말했다. 이사벨은 천사처럼 미소 지으며 천천히 돌았다. 바클레이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루는 아름다운 이사벨을 집어삼킬 듯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비록 다른 이들의 것이라 해도 사랑은 근사한 것이었다. 바클레이 씨는 왼쪽 손목에 묶어놓은 핀꽂이 쿠션 위로 눈물을 닦았다. 만족해? 이사벨이 루를 향해 기다란 금빛 속눈썹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어떻게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어? 그가 확신 어린 어조로 말했다. 이사벨은 여전히 미소 띈 얼굴로 말을 이었다. 그럼 나도 좋아. 바클레이 씨, 드레스를 벗겨주세요. 루, 엄마 아빠하고 티파니에서 만나기로 했어. 엄마가 갖고 있는 진주를 다시 세공해 주시겠대. 참 행운아야. 부드러운 공단에서 핀을 떼어내며 바클레이 씨는 생각했다. 미친 듯이 사랑에 빠져있는 이 젊은 남자에다 진주까지.
밖에서 조금만 기다려줄래? 그녀가 루에게 말했다. 루는 문 쪽으로 성큼 다가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이사벨이 활짝 웃었다. 그는 참 상냥한 사람이다. 그러고 보면 이사벨은 참 바보였다. 그저 결혼식만 어떻게 견뎌내면 되는 것이었다. 단단하고 견고하게 결혼만 해놓으면. 다만 오늘날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단하고 견고한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고마워요, 바클레이 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무릎을 굽히며 얼굴을 붉히는 바클레이 씨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고마워요. 바클레이 씨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루는 손을 뻗어 그녀의 장갑 낀 손가락을 쥐었다. 웨딩드레스를 보게 해줘서 참 좋았어. 조금 낯선, 약간 긴장된 듯한 진중한 목소리라고 이사벨은 그를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루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 시간이었고 사람들은 점심 식사를 하러 나와 태양빛을 즐기고 있었다. 왜? 그녀가 물었다. 이제 내가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하고 실감이 나거든. 그가 여전히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믿어지질 않았어? 응, 조금. 그가 고백했다. 긴가민가 했지. 하지만 이젠 확실히 느껴져. 초대장을 보내고 결혼 반지를 만들고 웨딩드레스가 완성되고 하니 말이야. 그녀가 말을 받았다. 꽃도 주문이 들어갔고 케이크도 디자인이 끝났지. 아직 구워지지는 않았지만 말이야. 그리고 장관님도 주례를 맡아주기로 약속하셨고 이젠 초읽기지.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티파니 출입문 앞에서 멈춰섰다. 정말 나랑 점심은 같이 못 먹어? 그가 물었다. 응. 그녀가 밝게 말했다. 오늘은 안 돼. 오늘 밤에 찾아갈까? 그녀가 대답했다. 새삼스럽게 왜 묻는 거야? 항상 왔잖아. 하지만 너도 내가 오길 바라는 거야? 물론이지. 바보 같긴. 정말? 정말 바보구나. 루는 그녀의 손을 들어 입을 맞추었고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렸다. 커다란 출입문 안으로 들어서며 그녀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신이야말로 정말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아는 다른 젊은 남자들 중에 루만큼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는 또는 맞출 수 있는 남자는 없었다. 정말이지 루와 견줄만한 남자는 없었다. 부모님이나 바클레이 씨의 판단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었다. 두 사람은 하늘이 내린 환상적인 젊은 연인이었다. 이세를 생각해서라도 올바른 판단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생물학을 가르치시던 대학 은사를 생각하며 이사벨은 속으로 자신을 비웃었다. 이윽고 보석들로 가득한 카운터에서 자신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루는 늘 그렇듯 고개를 당당히 들고 흘깃흘깃 그를 쳐다보며 지나가는 여자들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거리를 걸었다. 루는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아니, 그 정도 단어로는 너무 부족했다. 그는 본인에게 너무나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이사벨에게 청혼을 했고 그건 그의 과실이었다. 어쨌든 뚫고 나아가야만 했다. 만일 그녀가 다른 부류의 여자였다면, 두 사람의 가족이 그렇게 가깝지 않았다면, 그리고 두 사람이 주변에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그토록 잘 어울리는 커플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그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으리라. 이사벨, 정말 미안해. 아무래도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이전의 내가 나를 배반해 버렸어. 더 이상은 무리인 것 같아. 아니,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니야. 문제는 내 자신이야. 내 과실이야. 하지만 이런 말을 이사벨에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의 뒤로는 보석 카운터에서 기다리는 그녀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부모도 있었다. 특히나 어머니는 이사벨이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을 무척 흡족해했다. 얘야, 난 늘 그 애를 좋아했단다. 그리고 늘 너와 잘 됐으면 했지. 또한 그의 아버지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부친이 전할 수 있는 최상의 찬사를 선사했다. 우리 집안의 일부가 될 사람으로서 다른 여자는 상상할 수가 없구나. 일부가 된다 라는 말이 핵심이었다. 그와 이사벨은 그들의 삶 모든 길목에서 서로 일부를 이루며 지내왔다. 그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어떤 여자도 이사벨의 아름다움에는 절반만큼도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그녀의 비길 데 없는 근사한 금발과 맑은 파란 눈, 그리고 사랑스러운 몸매를 더 이상 키스하고픈 마음 없이 음미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딱 꼬집어 더 이상 그녀에게 키스할 마음이 사라진 것이 언제인지는 샤무왕이 브로드웨이에서 말했듯 수수께끼였다. 그는 이 단어에 감사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수수께끼를 경험했지만 이번처럼 당황스러운 경우도 없었다. 어떻게 더 이상 이사벨에게 키스하고 싶지 않게 되었을까? 연애 초기에만 해도 이사벨은 사랑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날 언덕 위에서 그는 마치 그 이전까지 누구에게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사벨에게 키스를 하고 싶었다. 그녀는 너무도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어 있었다. 누룩게 한 얼굴빛, 긴 다리에 비쩍 마른 아이였던 그녀는 너무도 우아하게 활짝 피어난 것이었다. 피부는 투명하리만치 깨끗했고 이목구비가 너무도 완벽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루는 그녀의 모습에 놀라서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 곧바로 맹목적으로 사랑에 빠진 그는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었다. 모든 일을 기쁘게 해주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청혼을 한 바로 그날, 그는 약혼 사실을 공표하고 싶었다. 그는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이 역시 완벽한 결혼의 일부였으므로 비밀로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몇 달 동안 그는 이사벨과의 키스를 즐겼다. 서로의 삶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달리 할 이야기는 없었다. 두 사람은 여름이면 늘 같은 장소에 함께 갔고 같은 파티, 같은 나이트클럽에 가곤 했다. 하지만 루는 그녀가 나이트클럽에 자주 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녀의 부모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 있는 음악실에서 루와 시간을 보냈는데 이사벨 자신 역시 그것이 꽤 만족스러웠다. 음악의 조예가 깊은 두 사람은 일단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사벨이 조용히 그의 팔에 안겨있는 자세로 마무리를 하곤 했다. 보금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었다. 루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시내에서 살아야 했는데 그의 부모가 이스트 리버의 쾌적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었다. 가구들은 결혼 선물로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으므로 루와 이사벨은 그저 카펫이나 커튼 정도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의견을 나누면 그만이었다. 집은 보수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었다. 그는 현대적인 전통을 따르면서도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친한 친구들 역시 모두 보수적이었다. 보수적이지 않으면
대책 없는 구식으로 간주되는 시절이었다. 자유주의 사상은 오직 중년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었고 좌파 의식은 지나치게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그는 그저 관습적인 게 아니라 신념을 가진 보수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사벨과의 결혼을 원치 않는 자신에게 더욱 화가 났다. 이러한 행동은 그 망할 놈의 좌파들이나 하는 변덕스러운 짓거리였다. 청혼을 해놓고선 변심해버리는. 대체 언제부터 그녀에게 더 이상 키스를 하고 싶지 않게 된 것일까?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딱히 어느 순간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번쩍 하고 갑자기 반감이 든 것도 아니었다. 사실 반감이란 것이 있지도 않았다. 이사벨은 여전히 감각적으로 매력이 있었고 워낙 립스틱을 세련되게 칠했기 때문에 혹시 입술에 묻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그런 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이었지만 그 이유 때문에 루는 두세 명의 여자를 멀리한 일이 있었다. 너무나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이사벨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솜씨 좋은 아내, 훌륭한 아내, 누구보다도 세련된 아내가 될 것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리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분명했다. 오직 루 자신만이 바보짓을 할 뿐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키스를 하는 건 유쾌한 일이기는 하지만 절실한 건 아니었다. 바로 그거였다. 유쾌하지만 절실하지는 않은. 그러한 현상은 오랜 결혼 생활 뒤에나 오는 것이지 지금 시기에는 적절치 않게 느껴졌다. 그때가 되면 이미 너무 늦은 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5분 정도 자신을 경멸하던 그는 아침 식사 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을 깨닫고 몹시 허기를 느꼈다. 근처에 있는 단골 레스토랑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잘 지냈니, 루? 고개를 들자 옆자리 조그만 테이블에 그의 삼촌이 앉아 있었다. 나이가 지긋함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삼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따금씩 그의 유일한 취미인 연극에 자금을 투자하곤 했다. 안녕하세요, 필립. 언젠가 그는 루에게 삼촌이란 호칭은 빼고 부르라고 일러두었다. 오늘 청아리 아주 좋구나, 삼촌이 말했다. 고마워요, 필립. 그런데 오늘은 왠지 비프스테이크가 먹고 싶은데요? 루는 주문을 하고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요즘 어떠세요? 그가 물었다. 잘 지내지? 조만간 파리에 갈 것 같아. 그런데 내 엄마가 좀 기다렸다가 결혼식 후에 가라고 하는구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루이 말에 삼촌이 놀라며 물었다. 결혼식을 안 하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루는 황급히 덧붙였다. 제 결혼식 때문에 번거롭게 계획을 바꾸실 필요는 없다고요. 난 계획 같은 건 없단다. 삼촌이 차분하게 말했다. 큰 키에 비쩍 마른 그의 삼촌은 루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는 몇 년간 보이지 않다 갑자기 나타나곤 했는데 그럴 때면 몇 주 동안은 종종 만나볼 수 있었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거실에 앉아 있기도 했다. 보고 싶은 연극이 있는데 지금 파리에서 하고 있단다. 삼촌이 말했다. 뭐 2주 정도는 늦어도 상관없지. 히트작이거든. 뮤지컬 코미디인데 이번 가을에 내가 들여올지도 모르겠다. 결혼식에 참석 못하셔도 이사벨과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말했다. 내게는 가족에 대한 유대감이 별로 없지만 유일한 조카가 행복하게 결혼하는 모습은 보고 싶구나. 그의 삼촌이 반쯤 먹은 갈색 청어알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포크로
섬세하게 알을 집으며 말을 이었다. 천생연분 결혼은 흔치 않지. 꼭 직접 보고 싶단다. 루는 불현듯 조언을 구하고 싶어졌다. 물론 다 털어놓거나 너무 많이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삼촌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신뢰하고 있었다. 누구도 이 맞춤 옷만을 고집하는 깐깐한 삼촌을 사랑하기란 불가능했다. 비록 가슴은 시들고 어쩌면 이미 죽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삼촌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냉철하고 분명했다. 지금 루가 원하는 것은 가슴이 아니었다. 좀 이상해요. 그가 운을 뗐다. 뭐가? 그가 말을 멈추자 삼촌이 물었다. 결혼 날짜가 점점 다가오니까 이사벨이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봤는데 정말 두려울 정도로 아름다웠죠. 아무튼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상하게도 다 피하고만 싶어요. 그는 삼촌이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길 바라며 눈길을 돌린 채 대답을 기다렸다. 이상할 것도 없지? 삼촌이 웅얼거렸다. 이를 그르치고 싶진 않아요. 루는 재빨리 말했다. 제가 머릿속에 그려오던 결혼의 모습이거든요. 게다가 가족들이 어떻게 그걸 견뎌내겠어요? 자기 생각만 할 수는 없죠. 이사벨도 좀 주저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니? 삼촌이 예의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고는 수석 웨이터를 몸짓으로 불렀다. 와인 리스트를 가져다 줘요. 그가 웨이터에게 말했다. 청어알이 영 시원찮아서 좋은 와인이 필요해요. 웨이터가 관심을 보이며 말했다. 뭐 다른 요리를 주문하시겠습니까? 됐소. 필립은 말했다. 와인이면 돼요. 루이 비프스테이크가 접시에 담겨져 나왔다. 분홍빛 육즙과 버터가 흐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색의 스테이크였다. 무척 배가 고팠던 루는 큼지막한 고기 덩어리를 입에 넣고 먹기 시작했다. 청어가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입안 가득 고기를 문 채 루가 말했다. 그랬지. 삼촌이 말했다. 그런데 너와 얘기를 하는 사이에 맛이 없어졌지. 너와 이사벨의 문제로만 본다면 내가 보기에 이사벨은 주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그런 것 같아요. 루가 말했다. 그는 삼촌에게 이사벨의 눈, 웨딩드레스 위로 빛나던 그 두 눈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에겐 그것이 애처로운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만일 그가 이사벨에게 모질게 사실을 털어놓게 된다면 그 두 눈망울이 늘 떠오를 것 같았다. 와인이 나왔다. 웨이터가 부드러운 프랑스산 백포도주를 천천히 잔에 따르자 삼촌이 맛을 보았다. 아무래도 내 얘기를 해주어야겠구나. 그가 말했다. 내 부모님은 아마 얘기해주지 않을 게다. 그 당시엔 크게 무리를 일으켰었지. 난 약혼녀를 재단 앞에서 저버렸단다. 그 여자는 아그네스 반 펠터였지. 설마요. 루가 소리쳤다. 반 펠터 씨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 갑부의 여동생이었는데 몇 년 전 죽은 오빠로부터 전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녀는 미혼이었고 손꼽히는 자선단체를 두 군데나 운영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유럽에 고아원과 병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녀는 여전히 큰 키에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눈처럼 하얀 머리칼 아래로 멋진 검은 눈동자가 아주 매력적인 여장부였다. 마음이 변한 걸 미리 얘기해보려 했었지. 그의 삼촌이 중간중간 와인을 마시며 예의 냉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싫어지셨어요? 루가 물었다. 그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전 조금도 이사벨이 싫어지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예전처럼 이사벨을 좋아하죠. 아그네스는 이사벨과는 무척 다르지. 굳이 말하자면 스페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 마치 나를 산채로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단다. 난 내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빠져나와야 했지.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을 이었다. 결국 탈출은 했지만 회복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그 이후론 누구하고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녀도 결혼을 하지 않았죠. 누가 말했다. 그랬지.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맛있는 음식을 또 망가뜨리고 있구나. 두 사람은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루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필립 삼촌은 다시 말을 잇기 전에 프랑스 과자빵 하나를 주문했다. 그가 크림이 둥글게 장식된 복숭아 파이를 고르며 말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다. 할 수 있다면 정면으로 해치고 나아가라. 그동안 꽤 많은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앞두고 그런 고민을 내게 털어놓았지. 그것만 지나면 다들 괜찮아진다고 하더구나. 나야 잘 모르지만 말이야. 내가 아는 건 난 내가 한 일에 후회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물론 그 일로 사회에서 살짝 벗어나게 되긴 했지만 말이지. 지금은 그런 일들이 우리 때만큼 중요하진 않게 됐어. 요즘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거든. 내겐 다행스러운 일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루가 말했다. 식을 올리기 전까진 기다리지 마라. 필립 삼촌이 불현듯 힘을 주며 말했다. 지금 실행을 해.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오후 동안은 삼촌의 조언이 그리 명확하게 와닿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흥미로운 소송 사건 하나를 검토 중이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의 마음을 빼앗은 다른 남자를 고소한 사건이었다. 처음에 아버지는 이 사건을 맞지 않으려 했다. 이렇게 사적으로 모욕적인 일을 공공연하게 드러낸다는 게 불쾌하다는 이유였다. 아버지는 자신 있게 말했다. 냉정한 사실은 이 친구는 다른 남자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아내를 잃었다는 거야.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라면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지 않는 법이거든. 루는 요즘은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수수료도 무시하기 힘들다며 아버지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 역시 오늘 오후는 이 사건이 왠지 불쾌하게 다가왔다. 이미 아버지는 사건에 몰두하고 계셨다. 법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속해 있는 한 여자에게 접근할 권리가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걸까? 루는 서류를 살펴보며 의견을 발전시켰다. 여자는 자신의 남편을 결코 사랑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어찌됐거나 그녀의 부모가 결혼을 강요했다는 거죠. 남편의 돈과 지위,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집안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의 아버지가 열정적으로 응수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여자가 억지로 결혼을 하겠니? 남자도 마찬가지고 말이다. 오후가 저물고 있었다. 창으로 스며든 햇살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마호가니 책상 위를 가로질러 아버지의 주름진 상냥한 얼굴을 비추었다. 만일 지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꺼낸다면? 루는 생각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건 사실이었다. 인습적으로 결혼을 강요하던 옛 방식은 더 이상 효력이 없었고 친구들도 이내 잊어버릴 것이며 매력이 넘치는 이사벨에게는 곧 다른 남자가 생기리라. 그럼에도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인습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래된 인간의 인습 아래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인간의 경험이 축적된 건전한 열매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개체는 다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했다. 한 사람이 불행해짐으로써 다른 여러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삶의 기반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루는 차마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그러면 어머니도 알게 될 테고 이사벨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게다가 당사자인 이사벨이 알게 된다면 그녀의 부모는 희생시킨다 하더라도 이사벨까지 희생을 감수하게 해야 할까? 그녀는 루를 사랑하고 있었다. 마침내 완성된 웨딩드레스가 커다란 상자에 담겨 도착했다. 이사벨이 상자를 열자 부드러운 종이에 쌓인 드레스의 가슴 부분에 장식된 레이스에서 향기가 피어올랐다. 바클레이 씨가 레이스의 안쪽에 장미향이 가득한 파란색 공단 향분을 넣어두었던 것이다. 작지만 감성과 따뜻함을 담아 전해주는 그녀다운 선물이었다. 사람들은 늘 이사벨을 대할 때면 그렇게 감상적이 되곤 했다. 그들은 그녀와 모든 걸 함께 나누고 싶어 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부드러운 분홍빛 얼굴이 화사하게 달아올랐다. 얘야, 방금 막 루이 할머니로부터 결혼 선물이 도착했단다. 은으로 된 차 세트 같은데 대대로 전해 내려온 영국산 도자기란다. 어머나, 웨딩드레스구나.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니? 같이 풀어보았으면 좋았을걸. 생각을 못했어요. 이사벨이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향이 나는 옷가지를 들어올렸다. 이 좋은 향은 뭐니? 바클레이 씨가 보냈으니 어련하겠어? 이걸 어디에 걸어두지? 그래, 손님 방 옷장에 걸어두자. 비닐에 포장해서. 아니, 그냥 상자에 넣어둬야 하나? 걸어두세요. 이사벨이 말했다. 한편,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결혼식을 떠올리고 있었다. 너도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말했다. 물론, 아직은 너무 이르겠지. 뭔데요? 이사벨이 물었다. 난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란 예감이 든단다. 그건 내게 아주 의미가 있지. 내가 태어난 이후로 난 늘 걱정을 해왔거든. 여자는 남자를 잘못 만나면 정말 불행해진단다. 그래서 천생연분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만큼 근사한 일도 없는 거지. 바로 지금이야. 라고 이사벨은 생각했다. 그래, 지금 얘기를 해야 해.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여도 루와 내가 천생연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야 해. 얘야, 어머니가 속삭였다. 난 정말 기쁘단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 말을 꺼낼 수가 있겠는가? 게다가 어머니의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다. 놀랍도록 가증스러운 사실은 그녀가 루를 점차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건 누구에게도 자신이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건 품위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은 처사였다. 그가 과연 이전의 모습에서 달라진 것이 있을까? 그렇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사랑에 마지 않던 이전의 바로 그 남자라고 이사벨은 생각했다.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그가 키스를 하면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이젠 역겨울 정도였다. 아니, 누가 늘 그렇듯 그토록 깔끔하지만 않았더라면 아마 그런 기분이었을 것이다. 이사벨은 어느 날 밤 그를 만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사실상 결혼식을 치르기 전
마지막으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였다. 지난 며칠 동안 파티와 저녁 만찬이 계속 이어졌다. 그녀는 그저 시간을 메운다는 심정으로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 파티에 함께 있으면 루와 약혼 상태에 있다는 것을 견뎌내는 게 수월했다. 여자들은 부러움과 경탄의 시선을 보냈고 이사벨은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알고 있었다. 둘 다 큰 키에 빛나는 금발을 가진 두 사람은 겉으로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다. 하지만 반란을 일으키는 건 그 외적인 것, 바로 몸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묘한 현상이었다. 한때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조화를 이루었다. 그녀와 루는 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왔으며 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었다. 심지어 종교나 정치 문제에서조차 마찬가지였다. 둘은 같은 스타일의 옷을 좋아했고 같은 색깔을 좋아했다.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도 없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루를 사랑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몸이 루를 거부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사벨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이유를 물어야 할런지도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어쩌면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몰랐다. 문이 열리고 루가 들어왔다. 언제나 그렇듯 깔끔하게 목욕을 하고 면도를 하고 옷을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내가 늦은 거야? 아니, 내가 좀 빨리 준비했어. 그가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가 루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소파에 앉자 갑자기 이사벨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몸을 일으켰다. 루, 우리 드라이브 가는 게 어때? 오늘 밤은 왠지 좀 마음이 편치를 않아서.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지? 내가 무서울까 봐? 그럼 왜? 루가 자신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피곤해서 그럴지도 몰라. 줄곧 선 채로 가복만 계속한 것 같은 기분이야. 루가 불쑥 일어섰다. 가자. 그녀는 루가 어느 정도 추측을 했으리라 확신했다. 그는 키스조차 해주지 않았다. 이사벨은 잠시 자신이 먼저 키스를 해야 할까 망설였지만 그만두었다. 그 대신 밤 공기가 포근한데도 불구하고 핑계삼아 외투를 가져오겠다고 하며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얇은 붉은색 울 코트를 손에 쥐고 내려오려다가 거울 앞에 다가섰다.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 무거운 표정으로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루를 보자. 이사벨은 그가 눈치를 챘음을 더욱 확신했다. 그녀는 슬프기도 하고 동시에 기쁘기도 했다. 보다 일이 수월해질 것이기에 기뻤고 그에게 이미 고통을 주었기에 슬펐다. 하지만 그녀는 달빛이 사라진 밤 어딘가 한적한 도로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 다음 이야기를 할 요량이었다. 이렇게 쉽사리 사랑이 떠나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노라고. 사랑을 잃자 그녀는 춥고 공허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다시금 사랑이 돌아오길 절실히 원했다.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방법만 안다면 직접 사랑을 되찾아오고 싶었다. 다른 모든 점에서 그녀는 여전히 루와 결혼하고 싶었다. 일단 털어놓으면 다시금 그를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루를 좋아하게 되기를 바랐다. 늘 서로에게 가졌던 오래된 그 편안한 애정을 되찾고 싶었다. 아마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어디 특별히 가고 싶은 데라도 있어? 루가 시동을 걸며 말했다. 아니, 시내만 벗어나면 돼. 두 사람은 달리는 차 안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누구도 상대방의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별이 반짝이는 시륵 같은 하늘 아래 그는 북쪽을 향해 달렸고 따뜻한 밤바람이 부드럽게 그들의 얼굴을 때렸다. 바람은 그녀의 굵게 웨이브진 머리카락을 들어올렸고 몸에 걸친 외투의 얇은 흰색 실크를 펄럭이게 했다. 바람은 오픈카에 타고 있던 두 사람에게 대화를 나누지 않는 구실을 주기에는 충분했지만 루가 팔을 뻗어 그녀를 가까이 다가오게 하지 않는 데 대한 구실은 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것을 느꼈고 이제 털어놓을 시기만을 저울질하게 되었다. 입이 바싹 타들어갔고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시기를 미루었다. 하지만 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해야 했다. 루, 차를 잠시 세워줘. 할 얘기가 있어.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놀랍게도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이 하려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사벨, 잠깐 차를 좀 세울게. 너무 늦기 전에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루는 커다란 나무 곁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머리 위로는 별들이 쏟아지고 주위에는 도시 주변의 작은 마을과 교회 주택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무슨 얘기? 이사벨은 너무나 어리둥절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루는 허둥지둥 담배를 찾았다. 하나 줄까? 아니, 하나 피워, 이사벨. 그게 나를 조금은 편하게 해줄 거야. 그녀가 담배를 건네봤자 루가 불을 붙여주었다. 그의 커다란 손이 떨고 있었다.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어야 했어. 루의 목소리가 급격히 가라앉았다. 아무튼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얘기를 해야겠어.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을 거라고 생각해. 나,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사벨. 칼을 뽑은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그였고 타격을 가한 것도 그였다. 고통이 전해졌다. 그녀 자신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묘하게도 그건 심한 고통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놀란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왜 곧바로 다음과 같이 외치지 않았을까? 아, 루, 너도 역시 그러니? 나도 방금 막 용기를 내서.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외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루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루도 고통을 겪게 하고 싶었다.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야. 여전히 비탄에 잠긴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내 자신이 싫어. 물론 알아. 그리고 실제로 느껴. 내가 진정 내가 아내로 맡고 싶은 그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여자라는 걸 말이야. 난 너의 모든 것을 좋아해. 내가 자랑스러워. 너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지. 지적이고 매력적인 성격은 빼놓고라도 말이야. 하지만 내겐 더 이상 열정이 남아있질 않아.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처음 그런 감정이 생겼을 때 내게 얘기를 해줬어야 했어. 이건 너무 가혹해. 나도 절실히 느끼고 있어.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난 다르게 생각하려 했어.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여겼어. 다른 남자들도 결혼 전에 그런 기분이 든다고들 했으니까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 고작 일주일 전쯤부터 그런 기분이 들기 시작했거든. 내 웨딩드레스를 본 그날이구나. 이사벨이 말했다. 그가 주저하며 말했다. 세상에, 바로 그랬어. 바로 그 순간이었어. 신부로서의 나를 보니까 그랬던 거야. 그녀가 의견을 내놓았다.
내 자신이 싫어. 그가 의기소침하게 말했다. 내가 모든 비난을 받겠어. 내가 사람들에게 공표를 할게. 아니, 그러지 마.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물론 그러한 결정은 그녀의 몫이었다. 그 역시 최소한 그녀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약혼을 파기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어야 했다. 하지만 과연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내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집에 데려다 줘. 그녀가 말했다. 그는 차를 돌려 조용한 도로 위를 빠르게 질주했다. 그는 슬픔에, 그녀는 숨겨진 분노에 휩싸인 채 침묵 속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왜 그녀는 루의 발언에 재빨리 대응해 그 타격을 피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사랑을 잃은 쪽, 타격을 입는 쪽은 그녀 자신이 되며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을 노릇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온다 해도 그녀는 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고 루가 사랑을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게 될 것이 분명했다. 물론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건 같은 문제가 아니었다. 여자가 남자를 밀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루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자는 살아가는 내내 잊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루와 그녀 사이에는 더 이상 우정이 존속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그를 볼 때마다 그 일을 기억할 테고 그 상처는 항상 피를 거꾸로 흐르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랑의 상처라기보다는 자긍심을 다치게 한 상처로서 말이다. 난 언제까지나 내 자신을 혐오하게 될 거야. 그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혐오하게 내버려 두자. 자신이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음을 늘 기억하게끔 놔두자. 아, 물론 그에게는 그렇게 행동할 권리가 있었고 그들은 더 이상 옛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옛 관습이 지지하고 있는 가치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다. 남자는 절대 약혼을 파기하지 못한다는 사고에는 자비뿐만 아니라 정의의 가치도 담겨 있었다. 남자는 신사도를 발휘해 여자에게 행동의 기회를 제공해야만 했다. 여자에게는 사랑과 자긍심 외에는 달리 사회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여자에게 그 점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다. 나머지 모든 세상은 남자의 것이었고 여전히 남자의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비록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말이다. 한 시간가량 달려 두 사람은 집에 도착했다. 2층 창문들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녀의 부모는 극장에서 돌아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불쾌한 소식은 잠시 미뤄두고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 잠자리에 들면 그만이었다. 같이 들어가 줄까? 루가 측은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왠지 그냥 보낼 수가 없어. 루가 목소리를 높였다. 날 이미 떠나보냈잖아. 그렇지 않아? 단지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것뿐이야. 잘 자, 루. 이사벨. 루,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 가게 해줘. 하지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문을 잡은 채 홀로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섰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난 정말 널 좋아해. 이사벨, 정말이야. 세상에서 너보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네가 날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러는 걸 견딜 수가 없어. 우린 대화를 해야 해. 난 너와 평생 친구로 지냈어.
널 잃을 순 없어. 너무 큰 상처가 될 거야. 더구나 우리가 더 이상 친구 사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계속 친분을 유지할 수 있겠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어. 그렇지 않니? 너무도 진지하고 너무도 간절하고 너무도 옳은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에 그녀는 루에게 거의 사랑에 가까운 감정이 느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건 사실 사랑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어려웠다. 그녀는 눈앞에 불이 밝혀진 거리를 바라보면서 자기 내면의 분노를 자제하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루가 옳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다. 만일 모든 게 그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품고 루를 돌려보낸다면 그녀는 남은 평생을 거짓된 채로 살아가야만 했다. 한편 그녀가 그를 다정하게 용서한 뒤 모든 것이 두 사람이 태어난 이래로 그려왔던 것처럼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약혼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한다 해도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될 터였다. 그녀의 부모는 루와 그의 가족을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그건 그녀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게 약혼 이전의 상황과 같아지길 바랐다. 그러기 위해서는 루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저 자긍심 때문에 루를 응징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그건 옛 시대의 자긍심이었고 이미 죽고 사라진 옛날 여자들의 자긍심, 그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치였다. 이사벨은 자신이 원치 않는 유산을 가차없이 던져버렸다. 루, 그녀가 불현듯 입을 열었다. 나도 사실 내가 미워. 나도 내가 말한 것과 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 나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 그는 천천히 상황을 파악했다. 세상에.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왜 내가 말하기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었는데. 나도 내가 정말 싫었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날 놀라게 했지. 난 너도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그만. 그가 강하게 말했다. 사랑에 관해선 아무 말도 하지 마. 난 널 좋아해. 진심이야. 난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아. 나도 널 잃고 싶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 결정을 했다는 걸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해. 그리고 루. 응? 우린 이전과 다름없이 지내야 해. 약혼하기 전처럼 말이야. 가족들도 전과 같이 지내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랑 말이야. 그건 아주 나중의 일이 될 것 같아. 그는 그렇게 말하고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다. 바보.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는 정말이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지어 보인 뒤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런 다음에도 우린 또 다음 세대까지 계속 친구로 지내는 거야. 아, 루, 난 정말 널 좋아해. 그녀는 루에게 몸을 기울였고 두 사람은 유쾌하게 입을 맞추었다. 이윽고 그는 문을 열어주었고 함께 계단을 올랐다. 그가 벨을 누르자 육중한 대문이 바로 열렸다. 그에게는 익숙한 광경이었다. 그는 이사벨의 생일 파티에 올 때면 늘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곤 했다. 문은 마치 요새의 출입문처럼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가 찾아오면 곧바로 열렸고 늘 환영이었다. 들어와, 이사벨이 말했다. 우리가 결혼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서둘러 돌아갈 필요는 없어. 쉿!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누가 듣겠어? 누가? 그녀가 다그쳐 물었다. 너희 가족이 말이야. 글쎄, 그녀가 말했다. 어차피 알아야 하는 건데 뭐, 그렇지 않아? 그런가? 그가 확신 없이 물었다. 그가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에 서자 이사벨은 놀라며 그를 응시했다. 표정이 왜 그래, 루? 모르겠어. 기분이 좀 이상해서 말이야. 뭐가? 그는 묘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새하얗게 변했다. 우리가 오늘 밤 무슨 얘기를 나눈 거지, 이사벨? 결혼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 그녀가 즉각 대답했다. 알아. 그런데 우린 처음에 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그건 네가 알고 있어야지. 청혼을 한 사람은 너였잖아. 거기엔 여러 이유가 있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다시 말을 이었다. 내 말을 잘 들어봐, 이사벨. 거기엔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아, 이사벨, 난 다른 낯선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난 내가 잘 아는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어. 난 세상 누구보다도 널 잘 안단 말이야.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낯선 사람들과 낯선 집, 그런 건 싫어. 나도 낯선 사람과 결혼하고 싶진 않아, 그녀가 말했다. 생각해 볼 게 많아. 루는 마치 그녀와 논쟁이라도 벌이듯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결혼한다면 좋은 점이었어. 남자는 이전에 알고 지내지 않던 여자와 결혼을 하면 식을 올린 이후에 그 여자에 대해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야 해. 그전엔 그걸 진정한 결혼 생활이라고 부를 수 없지. 난 너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지? 그건 네가 잘 알겠지. 그녀가 딱딱하게 말했다. 잘 알지. 루가 힘주어 말했다. 수없이 많이 너희 집 문 앞에 찾아왔고 그럴 때면 나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주었지. 그건 꽤나 의미 있는 일이야. 이 현관, 이 오래된 샹들리에,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너. 우린 다른 커플들보다 몇 년은 더 앞서 시작한 거야. 그렇지 않니? 마음을 울리는 말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니, 루의 커다란 체구, 지나친 열정, 늘 그렇듯 한결같은 자세. 도깨비처럼 잔뜩 찌푸린 얼굴만 아니었어도 충분히 감화가 될 만한 상황이었다. 이사벨은 그를 바라보았다. 단번에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처음엔 옆모습, 그리고 나서 전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오르더니 이어서 마치 빛처럼 두 눈 가득 반짝이며 얼굴 전체에 활짝 웃음꽃이 피어났다. 이윽고 그녀는 크게 소리를 내며 웃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아, 루. 그녀가 소리를 높였다. 내가 바보인 거야? 자기가 그런 거야. 루 역시 그녀를 향해 썩 웃어 보였다. 둘 다겠지. 그렇게 말하고 난 뒤 루는 문득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픈 욕구가 다시금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건 이전에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바로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 여자에게 키스를 하고픈 남자의 욕구였다. 그것은 두 사람에게 같은 세상이었다. 같은 세상,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사벨, 그가 말했다. 하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키스를 통해 그녀 스스로 느끼게 하는 수밖에는. 얼마 뒤 계단 가까이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레이스가 늘어진 가운을 입은 그녀의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샹들리에 아래에 있으니까 정말 아름답구나. 눈물을 머금었지만 밝은 음성이었다. 근사한 순간을 방해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물론입니다, 어머님. 루가 말했다. 이제 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 어머니가 말했다. 앞으로도 수많은 밤이 있을 테니 최소한 수천 번은 되겠지. 잘 가, 루. 이사벨이 말했다. 잘 있어, 이사벨. 그가 말했다. 아침에 들릴게. 늘 그렇듯이. 늘 그렇듯이. 재밌게 들으셨나요? 서로의 가문에 얽힌 두 남녀, 이사벨과 루. 부모님들이 서로 친하고 자신들도 어릴 때부터 서로 그 누구보다도 좋은 친구로 지내면서 자라왔죠. 그러다 결혼 적령기에 이르러서 두 사람은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만큼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도 없을 만큼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청혼에 여자는 엉겹결에 청혼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서야 진정으로 결혼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상황은 낯설지 않죠. 약혼했다 파혼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젠 너무 흔해서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소재 아닌가요? 제 주위의 친구들만 봐도 결혼 약속을 하고 행복해하다가 불안해하다가 감정이 너를 뛰는 경우를 종종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이 늘 인생의 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살건 다 자기 나름의 방식이 있는 법이죠.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일 테니까요. 하여튼 이 두 사람, 루와 이사벨은 결론이 왠지 좋게 날 것 같죠? 잔치를 벌여도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펄벅의 단편소설 약혼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